한 종목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FT 관련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네, 안녕하세요. 허보경래TV의 최보경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일진화의 솔루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3분 허브리핑을 따로 받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거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영상이다 보니까 부담 가지 마시고 언제든지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릴 거예요. 요거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시장이라든지 시황 또는 재료 관련해서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충분하게 뭐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3분기 영업이익이 나오긴 했는데 전년 대비 93% 정도 하락을 했다라는 수치인데요. 요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실적이 고객사의 수소차 생산 감소로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수소 연료 저장 솔루션 전문 기업인 일진화의 솔루스가 2021년 3분기 매출액이 268억, 영업이익이 4억, 단기 순이익이 5억 정도를 기록을 했다라고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93%, 단기 순이익은 9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일진화의 솔루스 올해 그 사업부, 수소 사업부를 중심으로 해갖고 높은 성장세를 좀 보여줬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올해 상반기 그 수소 사업부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0% 정도 증가한 407억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3분기 누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32% 정도 증가한 539억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올 3분기에 고객사의 수소차 생산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성장이 둔화된 결과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수소차 생산은 10월부터 다시 정상화됐기 때문에 4분기에는 실적이 본 궤도로 진입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수소 자동차 생산 정상화와 더불어서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향후 실적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중국에서도 이 수소 부분에 대해서 수조 원을 투자한다, 수십조, 수백조를 투자한다라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 수소라는 키워드는 우리가 간직하고 갈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진화의 솔루스는 지난 10월 글로벌 수소 생태계 연합체이죠. 그쪽에다가 이제 유일하게 수소 저장 솔루션 제공업체로 가입을 했습니다. 수소 생산, 운송, 충전소 등 각 분야 선도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한 바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이 맞는다라고 하면은 같이 손잡고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흐름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유럽 유수 자동차 브랜드들이 공급할 차세대 수소 차용 연료 저장 탱크, 연료 저장 시스템 개발에 돌입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고요. 글로벌 수소 경제 선두 주자로서 뭐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멘트들이 나와 있고, 완주군의 테크노밸리 제2산단에서 대규모 연구개발 센터 착공식을 갖고요. 차세대 제품 개발 등을 위해서 뭐 본격적인 연구 기술과 기술 연구겠죠. 기술 연구와 뭐 경쟁력 확보에 돌입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향후 수소 저장 탱크 생산 증대에 따라서 생산 공정 자동화 도입 등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대 자동차 수소차 뭐죠? 넥소죠. 여기에 수소 저장 탱크가 보통 한 2개에서 3개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독점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BMW 관련해서도 이 전기 자동차 라인 또는 전기 자동차 이틀 안에 이 수소 저장 탱크를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좀 개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에 맞춰서 다시 뭐 조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연구를 하고 있죠.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역시 BMW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하나의 매출처가 또 마련이 된다라는 거니까 이 점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뭐 수소 저장 탱크라고 했고 뭐 수소 튜브 트레일러라고 해갖고 뭐 어느 정도의 그램이라든지 킬로그램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바, 이 기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한선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일진화의 솔루스 같은 경우는 이 상한선을 넘어서 이 위에 있는 것들을 이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그러니까 생산을 해갖고 전주에서 완산이라든지 완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성공적인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조금 커트라인을 걸어놨던 부분이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일진화의 솔루스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흐름은 나쁘진 않았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좀 밀렸죠. 수소라는 우리가 이 키워드가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 가치는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괜찮은 종목이다 뿐만 아니라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라는 부분을 미리 선반영이 되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좀 움직였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이 일단 발표가 됐다 그러고 4분기에는 정상화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실적은 이것보다 더 늘어나겠네? 그러면 긍정적인 멘트가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연출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는 여전히 이 박스권 안에서 기다리면 되겠고 살짝 더 밀리는 이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땡큐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이 수소라는 가치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 그림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요거 보시고 천천히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카톡 친구 추가되면은 저희가 3분 허브 리핑이라는 영상 보내드릴 거예요. 요거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시장 시황 재료 언급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저 입동 이벤트를 진행을 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오늘이 23일인데 26일까지거든요. 이제 딱 3일 정도 남았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는 마시고요. 혹시라도 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혼자서 고민하시기보다는 저희 쪽 연락을 하신 다음에 상담을 받아보시면은 조금 더 뚜렷하게 어느 정도 저희 허브경제TV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1년에 120만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희 조만간에 주력주가 하나 나갑니다. 최근에 그 주력주 갤럭시아 머니들이 200% 내외에서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남아있는 그 포트 채우기 위해서 신규 종목이 나갈 건데 나중에 고민하다가 이 이벤트 놓쳐가지고 나중에 부랴부랴 가입하고 부랴부랴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미리미리 저희 허브경제TV랑 손잡고 가시면서 미리 준비해뒀던 비중으로 천천히 여유있게 같이 신규 주력주로 들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요 점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